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국내 항공기 정비 사업은 연매출 1조 원대 고부가 가치 산업입니다. 그런데 사천에 본사를 둔 한국항공 우주산업 카이가 정비 사업 공장 일부를 충북으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세계 항공시장은 494조 원 규모. 이 가운데 정비와 수리 분야는 97조 원 규모로 전체 20%에 이릅니다. 항공기를 판매하면 장기간 점검과 수리가 필요해 항공정비, MRO 사업 시장은 해마다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한번 납품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수명 연장이나 뭐 이런 부분을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그 업체가 주관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현재 항공기를 납품한 가격보다 한 3배 정도 효과를 더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청주 국제공항 인근에 대규모 MRO 사업 단지를 추진하던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내년 예산에 250억 원을 편성해 MRO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경상북도와 부산시도 비슷한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합니다. 충청북도 등 다른 자치단체가 앞다퉈 항공 정비 사업 유치에 나서면서 관심을 끄는 것은 한국 항공 우주산업 카이의 선택입니다. 지난 2010년 충청북도와 MRO 사업 발전에 협력하기로 한 카이는 본격적인 MRO 사업 진출을 목표로 한 상황. 사업장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카이 본사가 위치한 사천보다 좋은 여건이 제공된다면 MRO 사업 부분 이전도 예상됩니다. 지역 시민단체는 벌써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카이와 사천시의 행보를 지켜볼 것이며 사천시민과 공감대를 통해 카이 MRO 사업 청주 이전을 저지할 것임을 밝혀야 된다. 논란이 일자 사천시는 카이의 MRO 사업 청주 이전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사태를 지켜보겠다는 짤막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